월드 브리핑입니다. 먼저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가 남미 최대 규모 경제연합체인 메르코스루 정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메르코스루 정상들은 지난 8일 파라과이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준회원국이었던 볼리비아를 새 정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메르코스루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으로 칠레, 콜롬비아 등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정상들은 유럽 환경정책과 농민들의 반발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추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요. 그러나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메르코스루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정상회의에 불참해 내부 분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홍콩입니다. 홍콩의 고금리와 경제 둔화 속에 상반기 부동산 거래의 73%가 급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상반기 홍콩에서 4조 988억 원 규모의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으며 이는 2008년 상반기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적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상반기 거래의 73%인 2조 9,800억 원 규모의 거래는 급매로 이뤄졌다고 밝혔는데요. 홍콩에서 급매는 전체 거래의 10% 미만을 차지했으나 금리가 2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여파입니다. 부동산 소유주들이 부동산 자산 수익률은 3.5%인 상황에서 6%에 달하는 고금리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건데요. 부동산 시장의 큰 손인 중국 고객이 중국 경제 둔화로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홍콩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입니다. 우주산업 상업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우주항공기술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국에서 상둥성 하이양시가 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하이양시 인근에서 민간 로켓 기업이 해상 로켓 발사에 성공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해상 발사는 육상 발사에 비해 적은 비용과 로켓의 파편이 육상에 떨어질 위험성이 낮다는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민간 우주기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민간 우주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상둥성은 2030년까지 항공우주기업 300개를 유치하고 10개의 특색 있는 항공우주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우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미국입니다. 영화 터미네이터, 미션 임파서블 등을 제작한 유명 헐리우드 제작사 스카이댄스가 미국 대형 미디어 기업 파라마운트 글로벌을 인수합니다. 파라마운트 글로벌 이사회는 지난 7일 파라마운트를 스카이댄스에 합병하는 안건에 대해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1912년 창립된 파라마운트는 CBS 방송, 케이블 채널 MTV 등을 보유한 대형 미디어 그룹으로 알려져 있지만 케이블 사업이 쇠퇴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합병회사의 시장 가치는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8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합병 절차는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합병이 완료되면 할리우드 영화 산업 지형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월드 브리핑이었습니다.